매장에서 아메리카노가 몇 프로나 팔리는지 많게는 90%를 차지합니다.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더 이상 아메리카노의 가격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덕분에는 이 음료를 보디가드 메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지난번 덕분이네 마인드 시리즈 6편 창업비용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 덕분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흔쾌히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구독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이네 마인드 시리즈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저번 창업비용편을 제작할 때도 열흘 동안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댓글과 채팅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도 물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이게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기쁘더라고요. 앞으로도 예비 창업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분이네는 카페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남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관점과 시각을 바꾸셔서 컨셉과 스토리가 살아있는 나만의 경쟁력 있는 카페로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덕분이네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은 돈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 창업에 돈을 쓴다는 것은 결국 내 카페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손님은 마음에, 감성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가치, 그런 가치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메뉴입니다. 메뉴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구성하고 만드느냐에 따라 카페는 완전히 다른 감성을 손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저기 가봤는데 카페 메뉴가 거기서 거기던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순간 폐업이라는 목적지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특급 열차에 탑승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덕분이네 마인드 7편 메뉴편 그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길을 가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마침 대려보이는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평수에 인테리어도 무난합니다.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보는데 아메리카노가 4,100원 스타벅스 가격입니다. 순간 주변을 다시 살핍니다. 분명 들어본 브랜드도 아니고 메뉴판의 메뉴 구성도 평범합니다. 순간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커피가 나오고 맛을 보니 나쁘진 않고 신맛이 살짝 도는 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맛입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맛있어?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맛을 평가하실 건가요? 묵직한 바디감? 원두의 풍미? 신맛? 카페라떼라면 우유를 뚫고 나오는 진한 에스프레소의 맛? 저라면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저 그래, 커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가격이 커피 맛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가격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가격은 묵직한 바디감이 아니라 아주 아주 묵직한 바디감을 요구합니다. 한번 올라가버린 눈높이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맛입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 다른 카페를 예로 들어보자. 덕분이네 마인드 5편 스토리텔링 편을 보신 분이라면 카페 와이키키를 기억하실 겁니다. 친구랑 들어간 카페가 카페 와이키키라고 가정해보죠. 카페에 들어가니까 사방에 그려진 바다와 해변 그림이 눈을 압도합니다. 스피커에서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가 경쾌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문대 앞에 서니까 각종 POP가 눈에 띕니다. 시그니처 메뉴라고 적혀있는데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라는 메뉴가 6,500원입니다. 생크림과 토핑이 개성있게 데코레이션 있는 음료 포스터엔 카페 모카 온더비치 5,500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포스터엔 시사이드 그린티 라떼가 6,300원. 순간 스타벅스보다 비싸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서 아메리카노를 찾습니다. 4,100원입니다. 스타벅스 가격이네요. 뭐지? 이 합리적인 느낌은? 커피가 나오고 맛을 보니 뛰어나진 않지만 기본 이상은 되는 맛인데 살짝 감도는 신맛이 해변의 정취와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맛있어?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개성 있는 맛이네. 여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기호 음식이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가격은 같아도 느끼는 건 다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즉 가격의 기준은 가치가 결정합니다. 매장에서 아메리카노가 전체 메뉴 중에 몇 프로나 팔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게는 50%, 많게는 90%를 차지합니다. 즉 카페 매출과 순이익은 아메리카노의 가격에 달려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고 메뉴를 구성하는 목표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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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비싸게 받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손님이 비싼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손님이 비싼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정하게 만들까요? 그걸 오늘 덕분이네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 자꾸 비싸다고 말하는데 콕 집어서 말하면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4,100원 기준입니다. 자, 그럼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이러 가보실까요? 덕분이 내가 28인가 그때 프랑스에 처음 가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카페 마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커피를 대부분 유럽에선 카페라고 하니까 달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처음 보는 데미타세 잔에 에스프레소가 나온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였죠.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상륙하기 훨씬 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5군데 회사를 돌면서 에스프레소 5잔을 마시게 된 거죠. 식은땀이 나고 뭐 가슴이 뛰더군요. 각성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미국인들은 저처럼 참고 마시지를 못했나 봅니다. 이태리에서 처음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되고 이태리 전역으로 퍼지자 당시 로마에 관광 온 미국인이 저처럼 에스프레소를 처음 보게 된 거죠. 커피려니 하고 맛을 봤더니 너무 썼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해서 먹었던 거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미국인이 오면 매번 그러니까 아예 미리부터 물을 타주게 된 겁니다. 야, 아메리카노 왔다, 물 타줘, 이렇게요.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노의 탄생이죠. 아메리카노가 이태리어로 미국인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상황이 그들을 조롱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 스타벅스에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메리카노 메뉴가 메뉴판 맨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태리인들은 미국인들이 커피 맛을 모른다고 여긴 겁니다. 왜 우리도 국에다 물을 타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거죠. 대부분 인정하기 싫어하겠지만 아메리카노로 커피 맛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물을 탔기 때문에 때문이죠. 그런데 비린내 나는 국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비린내를 없앨 수가 없듯이 원두도 아무리 물을 타도 나쁜 맛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싸구려 원두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좋은 맛은 잘 못 느껴도 나쁜 맛은 없어지질 않으니까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1kg에 15,000원 이하로 하는 원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가를 제외한 보통의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두 가격이 1kg에 25,000원 전후로 하는데 그것을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바리스타 교육은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배워두시길 권합니다. 학원도 좋고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우셔도 됩니다. 창업이 목적이니까 자격증은 따로 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분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은 이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커피 이론책 한 권 읽기. 둘째, 바리스타 학원 가서 로스팅 기본과 에스프레소 추출 배우기. 셋째, 카페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하기.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바리스타 학원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장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아메리카노는 어느 집이나 보여지는 것으로는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잔을 바꾸거나 기껏 쿠키 같은 다과를 주는 정도죠. 이런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프랜차이즈 25,000원 수준에 상당하는 18,000원짜리 원두를 쓰신다고 하면 아메리카노의 기본은 갖추신 겁니다.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더 이상 아메리카노의 가격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메리카노의 기본을 갖추셨다면 이제 메뉴 카테고리를 짜야 합니다. 보통 카페의 카테고리는 7가지 정도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이걸 덕분이네는 기본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1. 커피. 2. 라떼. 3. 티. 4. 프라푸치노. 5. 스무디. 6. 에이드. 7. 주스. 이 기본 카테고리의 특성과 거기에 속하는 음료들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덕분이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다음 카테고리입니다. 덕분이네는 이것을 스페셜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음료나 상장 메뉴들을 모아놓은 카테고리죠. 수제 밀크티인 블랙로얄 밀크티나 유자와 레몬을 블렌딩한 유자 레몬 블렌드, 딸기 요거트 파르페, 티라미스 스무어 라떼, 이러한 메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내 카페만의 오리지널 음료인 겁니다. 이 스페셜 카테고리 안에 내 카페를 대표할 시그니처 음료도 있게 됩니다.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료를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그니처라고 부르십시오. 딱 하나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를 잘 찍어서 온라인 마케팅에 쓰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내 카페의 대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카페 와이키키 하면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가 떠오르고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 하면 카페 와이키키가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시그니처와 관련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해놓았으니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노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의 가치를 높여서 아메리카노도 덩달아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기본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비싸다고 널리 알려진 음료 하나씩을 고르십시오. 덕분이네는 이 음료를 보디가드 메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주인공 메뉴는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이렇게 고른 보디가드 메뉴의 가성비를 높이는 겁니다. 흔히들 값을 싸게 하는 것이 가성비를 높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덤핑과 가성비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가성비는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아, 연애할 때도 졸졸 쫓아다닌다고 꼬셔집니까? 비싸게 굴어야 땡겨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한 상술에 의지하지 말고 가치, 즉 퀄리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카테고리인 커피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카페 모카일 것입니다. 이 카페 모카의 스타벅스 가격이 5,100원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성비로 만드는 겁니다. 초콜릿 소스도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걸로 쓰고 시럽도 풍미가 강한 걸로 추가로 넣고 생크림도 풍성하게 하고 토핑도 100% 카카오 초콜릿으로 해줍니다. 원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차피 아메리카노가 가장 많이 팔리고 우리는 거기서 큰 마진을 가져올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페 모카라는 이름 앞에 내 카페의 스토리텔링에 맞는 형용사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카페 와이키키의 경우라면 카페 모카 온더비치쯤 되겠죠. 가격은 살짝 비싸게 5,300원으로 책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라떼 카테고리에는 비치 삼바 말차 라떼, 스무디 카테고리에는 스무디 언더 더 씨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7개 카테고리 모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메뉴보드가 3칸으로 나눠져 있으면 3개, 4칸으로 나눠져 있으면 4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메뉴보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료 앞에 베스트나 히트라는 마크를 붙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메뉴들만을 모아서 POP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카테고리에서 3개, 스페셜 카테고리에서 3개, 그리고 시그니처 하나, 이렇게 총 7개의 오리지널 음료를 갖게 됐습니다. 주인공 메뉴인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이는 네 번째 방법은 용기를 바꿔라입니다. 원래 귀한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디가드 메뉴 7개는 내 카페를 대표하는 음료들입니다. 내용물이 값지니 용기도 값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뉴들을 위한 특별한 용기를 준비하십시오. 덕분인의 마인드 6편 창업비용 편에서 전사인쇄 말씀드렸었죠? 이 용기들에도 전사인쇄, 즉 로고를 인쇄하세요. 전부 다 비싼 용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보디가드 메뉴 7개만 비싼 용기를 쓰라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원래 같은 재료라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테면 유자청과 레몬, 시럽과 물을 적정 비율로 섞어서 하루 동안 냉장 숙성을 시켜놓으면 맛있는 것은 당연하고 청량감에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스페셜 카테고리에 유자 레몬 블렌드라고 넣으면 되겠죠. 아싸몽차에 각종 향신료를 넣고 우유와 시럽을 섞으면 특별한 맛이 나는 짜이라고 불리는 밀크티가 만들어 입니다. 이걸 역시 블랙밀크 크라운 로얄이라고 명명하고 스페셜 카테고리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색다른 조리법으로 음료를 만들면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특별한 레시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 7개의 보디가드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백종원 씨가 하는 새마을 식당에 가면 7분 김치찌개 먹는 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료를 먹는 법을 음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답법을 개발하라는 뜻입니다. 반자동 핸드드립 기기를 이용해서 손님들이 눈앞에서 직접 커피가 추출되는 모습을 보게끔 만들고 마실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마시라고 한다든지 홍차를 직접 포트에 티코지를 씌워서 모래시계와 함께 손님께 드리고 모래가 다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마시라고 한다든지 이런 퍼포먼스가 가미된 음답법을 개발해서 7개의 보디가드 음료에 장착하면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상 메뉴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총 7개의 기본 카테고리와 1개의 스페셜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메뉴보드는 3개의 섹션으로 구분지었습니다. 각 섹션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베스트나 히트 메뉴를 두었고 스페셜 카테고리의 음료는 총 4개로 그중 하나가 시그니처 메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구성하시고 7개의 보디가드 메뉴를 부각시키는 포스터와 POP물을 10개 종류 정도 준비하시면 성공적으로 메뉴 구성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가격도 맛이다.
2. 가격은 가치가 결정한다. 3. 그래서 많이 팔리는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여야 성공한다. 4. 먼저 18,000원의 원두와 교육으로 아메리카노의 기본을 지키자. 5. 내 카페에만 있는 스페셜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6. 총 7개의 보디가드 메뉴를 만들고 이름에 스토리를 입혀라. 7. 보디가드 메뉴의 용기는 귀한 걸로 준비하자. 8. 조리법을 바꿔서 깊이 있는 맛을 내자. 9. 마시는 법을 연구해서 손님에게 재미를 주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직접 해보니까 구독이 정말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덕분인의 마인드 7편 메뉴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8편은 마케팅편이니까요. 그 영상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